자,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E-Ink 디바이스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때 E-Ink의 조금 특별한 방식인 디스플레이 방식과 또 용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아직 안 본 분들은요, 여기 링크에서 먼저 확인하면 오늘 영상 보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제가 아직 컬러 E-Ink는 써본 적이 없었어.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뭐 흑백 E-Ink만큼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었잖아요. 진짜 영상 올라가기가 무섭게 컬러 E-Ink 태블릿이 있다면서 펀샵에서 써볼 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만 얘기만 하면 자꾸 보내줘가지고 부담스러워. 집 한 채.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컬러 E-Ink 디스플레이를 실물로 봤습니다. 더군다나 E-Ink 디바이스 중에서 이렇게 큰 태블릿도 처음이야. 되게 가볍네. 큰 태블릿이 처음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컬러 E-Ink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에 적합할지 사용해본 느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써본 첫 컬러 E-Ink 태블릿 오닉스 북스 탭 울트라 C 오닉스 북스 탭 울트라 C 프로. 아, 네, 이건가 봐. 아무튼 1차는 엄청나게 긴데 엄청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냥 딱 전형적인 E-Ink 디스플레이 느낌. 어, 이 뭐야? 어, 키보드. 아이고, 내가 모르고 막 눌렀네. 이거 저거. 빛에 비춰보고 옆에서도 보고 하면서 전형적으로 시야 각 제한 없습니다. 진짜 종이를 보는 듯 인쇄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묘한 컬러감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여러분 컬러라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쨍한 컬러감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인쇄물에서 볼 수 있는 그것도 아니야. 신문지라고 해야 될까? 그 신문지에 인쇄되는 그 컬러감 알아? 옛날에 그 만화책 소년 점프 막 IQ 점프 그런 연재물들 모아놓은 잡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익숙한 종이 중에서 요새 우리가 쓰는 그 새하얀 A4 용지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그 시멘트색 같은 그 뭐라 그러더라? 습자지라 그랬나? 학교 다닐 때? 뭐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거기에 출력된 컬러를 보는 느낌? 제가 구입한 마블 코믹스를 열어보면 무슨 느낌인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원색의 강렬한 느낌보다 채도를 한참 뺀 느낌. 그래서 수성펜이나 유화로 그린 느낌보다 마치 색연필로 만화를 그리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할까? 유튜브에서 실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히 느껴지시는데요. 확실히 E-Ink 기술은 물리적인 잉크의 배열로 화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다양성에서도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지. 자, 제가 좀 앞부분에서 컬러 E-Ink의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기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하고 구입하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이걸로 시간 날 때 가끔 넷플릭스도 봐야지 이러면 완전 망하는 거야. 넷플릭스를 이걸로 보면 볼 수 있지. 굳이 이걸로. 그래서 혹여 조금이라도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갖고 구입하게 될까봐 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별로? 라는 말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제품이요 다른 LC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태블릿과 비교해서 어떤 디스플레이 특징이 있는지 완전히 알아야 용도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일단 흑백 E-Ink 디바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역시나 전자책을 읽는 용도에서 매우 매우 뛰어난 모습 아이패드에서 전자책을 볼 때 정말 힘든 게 일단 흰 배경에 글씨를 까만색으로 표시해서 너무 밝아. 그것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든 게 있잖아. 그래서 보통은 반대로 다크 모드로 많이 하죠. 까만 배경에 흰색으로 텍스트를 표시하는데 이러면 또 오히려 반대로 조도가 밝은 곳에서 볼 때는 글씨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져. 그런데 일단 이 잉크는 진짜 확실한 게요. 물리적인 잉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가 전혀 없습니다. 밝은 데서는 더 잘 보입니다. 무조건 좋죠.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백라이트를 올리면 됩니다. 그럼 또 잘 보이죠. 기존 전자책 디바이스에서는요 무조건 흑백으로 봐야 됐어. 그래서 사놓고 잘 보지도 않았던 마블의 코믹스들을 이번에 열어서 보게 됐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그냥 그레이스케일에서 보면 진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림도 이상하게 구분도 안 되고 막 볼 수 없는 지경이야. 이걸 컬러 디바이스에서 보니까 오호 야, 그거 봤다가 요거 보니까 요거 되게 좋아 보여. 그리고 어쨌든 이게 태블릿이니까 그냥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갤럭시 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웹서핑 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보통 제가 IT 관련 소식을 구글 크롬 첫 페이지에서 브라우징 하면서 보는데 아무래도 저의 관심사 위주로 추천도 잘해줘.
이거 생각보다 안 쓰는 사람 많더라고. 이거 되게 괜찮아. 그런데 결국 이런 뉴스는 텍스트와 사진 기반입니다. 이게 컬러 E-잉크 태블릿으로 보기에 딱입니다. 이렇게 스크롤하는 동작이 부드럽고 잔상도 거의 없고 글씨 읽기 너무 편하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진에 등장하는 제품의 디테일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기존의 흑백에서는 아예 보기도 싫었던 건데 이렇게 서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기존의 E-Ink 디바이스에서 하던 기능인데 이게 컬러가 되면서 우리의 활용도가 더 넓어진 측면에서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활용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잉크 디바이스가 전자책을 읽는 용도였다면 일단 이게 사이즈도 10.3인치로 커졌습니다. 거기에 컬러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글을 읽는 용도가 아니고 이걸 종이로 삼아서 정말로 노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죠. 원노트도 써보고 굿노트도 써보고 해봤는데 의외로 기본 노트에 비해 필기가 가장 좋더라고. 기본적으로 스타일러스 펜이 4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겁니다. 두께는 애플 펜슬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근데 끝에 촉은 살짝 갤럭시 펜 같은 느낌이 있네요. 두 개를 좀 섞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 휴대성만을 위해서 얇게 만들었기보다는 일단 실제 연필 정도의 굵기를 갖고 있어서 그립감이 좋습니다. 태블릿 옆면에 자석으로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오, 좋네. 재밌는 게 펜 뒤쪽에 살짝 눌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처음에 샤프처럼 이걸 눌러서 펜 타입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 지우개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쓰면 지우개가 돼. 이 지우개였어 그냥! 기능을 재밌게 잘 만들어갔다. 옛날에 이거 펜 뒤에 여기 지우개 달려있었잖아. 그거더라고. 뭐 아이패드 프로, 갤럭시 탭 S 전부 통틀어서 가장 재밌고 실제 종이에 적는 느낌. 자, 일단 디스플레이 마감 자체가 매트 코팅이 돼 있습니다. 다른 태블릿에 비해서 애초에 펜으로 느껴지는 촉감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지. 다른 거는 막 필름 붙이고 뭐 하고 해야 되잖아. 자, 그리고요. 펜 촉도 날카롭고 단단한 느낌보다는 살짝 뭐라 그래야 돼? 살짝 무른 플라스틱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매트한 디스플레이 소재와 만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저항감이라고 해야 될까? 필기한 그대로를 당연히 PDF로 공유 가능하고요. 은근히 한글 인식 능력도 뛰어나더라고. 그래서 AI 인식으로 텍스트를 돌려보면요. 글씨를 그렇게 공들여 쓰지 않아도 텍스트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어. 이 잉크 특성상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시간차가 크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써지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손끝에 느껴지는 필기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한 번씩 그냥 써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원색 컬러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 있죠. 확실히 필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많이 칠했잖아. 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부분들 구분해서 필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앞서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싶은지만 잘 정리되면 생각보다 대안이 없는 괜찮은 기기라는 거예요. 본인이 소비하는 컨텐츠 중에서 텍스트의 비중이 아주 높아, PDF 열람이 많아, 이런 사람은 더할 나위 없다는 거지. 여기에 손으로 쓰는 필기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야. 진짜 용도에 딱 맞는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는 영상 시청과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제발 이거 사가지고 넷플릭스 볼 생각 하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용도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런 용도에 특화된 제품이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또 재밌는 제품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아, 채피디 글 진짜 잘 쓴다. 이거 채피디 글씨지? 나 따라 써봐야지. 기본 노트. 아, 근데 진짜 잘 쓰진다. 퀄리티. 아, 그리고 이거 지우고.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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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